지금부터는 태풍 바비와 관련한 소식 다시 상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소식도 있고요. SBS 네트워크 기상팀의 서동균 기자, 사회부의 이현영 기자, 그리고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서동균 기자, 네. 4시에 아마 태풍과 관련한 새로운 또 예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16시에 기상청에서 태풍 예보를 새로 했는데요. 네. 뭐 기존과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는 같지만 일단 완도, 지금 현재는 제주도 중간 정도에서 가장 인접한 서해상, 그러니까 제주도 서쪽 바다를 지나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주도 서쪽 바다를 지나고 있다. 네, 오후 5시쯤이면 제주 북부에 있는 제주항과 가장 인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역시 좀 느리군요. 네, 서귀포와 제주항 사이에 있는 그 제주 내륙 지역과 가장 인접한 서쪽 바다를 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완도,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 완도에는 7시쯤, 그리고 진도에는 8시쯤 이제 도착을 하고, 원래 무안에 오후 9시쯤에, 저녁 9시쯤에 도착을 하면서 매우 강했던 강도가 강으로 조금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16시 발표를 보면 매우 강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지금 다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보니까 대전에 새벽 2시에 갈 때도 매우 강한 정도로 유지를 하겠고, 충남 당진에 새벽 3시에 도착을 하는데 이때서야 다소 약화된 강한 태풍 정도로 이제 수준으로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강한 태풍도 위력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뭐 시속 120km 이상이고 158km 이하인 정도인데, 강한 태풍도 다소 약화될 뿐이지 굉장히 위험한 태풍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기존에 매우 강한 태풍이 무안 정도에서는 강해질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태풍이 세력을 잃지 않고 올라오면서 매우 강한 태풍의 정도가 우리나라에 조금 더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가 나왔습니다. 걱정이 날 수 없네요. 내일 새벽 3시쯤에 충청남도 지역을 지난다는 얘기죠? 네. 원래는 백령도까지 간다고 예보가 있었는데 좀 더 속도가 늦어진 건 아닙니까? 내일 새벽 3시쯤이면? 새벽 3시쯤에 당진에 최근접하는 거고요. 최근접하고. 네, 최근접하고 태풍의 중심은 다 서해상 위에 있긴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서울에는 새벽 5시경에 이제 오겠는데, 서울은 새벽 5시. 네, 원래는 이때 이 전까지도 이제 매우 강한 태풍이 이제 무안쯤에서 바뀌었어야 됐는데 매우 강한 정도로 적어도 대전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지금 기상청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동경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말이죠, 교수님. 네. 원래 태풍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물론 우리에게 큰 피해를 안겼던 태풍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태풍의 위력이 약해졌는데, 그렇죠. 그렇게 기상청도 조금은 그 강도가 물론 여전히 강이지만 매우 강해서 그냥 강으로 무한 정도에서는 위력이 약해질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걸 그대로 유지한다. 이건 또 왜 그런 걸까요? 이제 해수면 온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태풍 서쪽에 있는 공기 덩어리가 이 태풍 진로를 어떻게 동쪽으로 미느냐 한데 따라서 우리 이제 한반도로 우리나라에서 상륙할 거냐 아니면 그대로 올라가서 황해도로 들어갈 거냐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세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이 진도 서쪽, 그리고 제주도 북서쪽 해수 온도가 아직도 그대로 높은 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바닷물의 기온, 수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위를 지나는 태풍의 위력은 그대로 강하다. 유지되고 강해지는 거죠. 유지되고 강해진다. 예. 이것 때문에 지금 태풍 바비의 위력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한반도 옆을 따라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는데 여전히 매우 강한 지금의 태풍의 위력을 유지할 것이다. 그만큼 바람, 비바람이 더욱 거셀 것이다. 피해가 예상됩니다. 더욱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태풍 바비는 내륙 지방에는 상륙을 안 하는 겁니까? 계속 서해안 따라서 북상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내륙에는 상륙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태풍의 오른쪽인 위험 반원에 들어 있어서 굉장히 큰 피해가 이제 우려가 되는데요. 서해상을 따라서 지금 태풍의 중심이 계속 이동을 하고 있고, 황해도에 이제 내일 새벽 5시죠. 서울의 이제 최근접 시간인데 이 새벽 5시에 황해도에 상륙을 하면서 지면과의 마찰로 이때부터 급격하게 좀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륙 지역에 상륙을 하게 되면 태풍의 위력이 그때부터 급속도로 약해지는 겁니까? 왜냐하면 물을 뽑아들일 수 있는
해수면이 없어지니까. 아. 그래서 인천 앞바다를 지나면서 황해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육상에 올라가면은 그다음에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물 공급이 안 되니까 급격하게 약화돼 버리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내일 아침까지는 긴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긴장을 해야 되는데 북한도 태풍이 내륙지 북한 쪽으로 상륙을 한다고 한다면 상당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겠군요. 약화된다고 상륙을 해서 육상에 올라오면 약화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태풍입니다. 그게 소멸될 때까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그 풍속이 그 바람의 운동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지역도 심히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북한도 태풍 바비의 북상 소식에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매체들은 태풍 바비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의 보도를 하고 있는지 조선중앙TV의 보도 한번 볼까요? 소문가의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5일 12시 현재 태풍 바람은 제주도 남쪽 420km 부근 해상에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26일 15시경에 항해남도에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서해안과 자강도, 동해안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조자 동지께서는 우리 당에 있어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태풍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게 적시적인 대책들을 강구할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여정,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에게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 국정원이 얼마 전에 이렇게 보도를 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저희도 자세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태풍에 대비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조선중앙TV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SBS의 이현영 기자가 나와 있는데 말이죠. 저희가 사실은 현장에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만 이 취재 기자들, 카메라 기자들이 보내는 영상, 소식뿐 아니라 요즘은 많은 분들이 직접 찍어서 제보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번 태풍과 관련해서도 제보 영상들이 좀 들어오고 있나요? 예, 오전부터 굉장히 많은 제보 영상이 들어왔는데요. 사실 지난 장마 때, 태풍호우 때 굉장히 폭우 피해 제보 영상이 많이 들어온 반면에 오늘은 제주 그리고 전남 지역에서의 어떤 강풍 피해 영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보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의 신하월드라는 리조트입니다. 리조트 객실에서 촬영을 하신 건데요. 지금 저 화분이 쓰러졌어요. 조금 전에 보였어요. 예, 저 제보자분의 말씀에 따르면 저 화분은 사람 키만한 화분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뽑혔네요. 예, 나무가 뭐 뿌리째 잘려 나가서 저렇게 도로 위에 가로수가 눕혀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서울에서는 실감할 수 없는데 제주도는 정말 태풍이 지나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네요. 예, 이곳은 또 어디죠? 여기는 제주시 연동입니다. 지금 가드레일이 저렇게 바람에 쓰러져 있는 걸 보여요. 어이구, 바람 소리가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제주 산간에 이렇게 지금 바람 소리와 함께 나뭇잎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또 깜깜한데요. 이게 지금 전기가 나가서 그런 건가요? 아, 예, 지금 번개가 어젯밤에 저렇게 심하게 쳤다는 거를 보내주신 거고요. 제보 영상으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드레일이 저렇게 쓰러져 있는 곳곳에서 저렇게 가드레일이 쓰러져 있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 그게 바람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요? 예, 우리 서귀포시 롯데호텔인데요. 야자수 굉장히 많이 거세게 흔들리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미암나 씨가 제보를 해주셨네요. 예. 그리고 서귀포 남원읍입니다. 지금 파도가 굉장히 거세게 몰아치는 멀리. 예. 파도가 이만큼 세다라고 보여주시는 영상이거든요. 보기만 해도 정말 얼마나 태풍의 위력이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영상은 제주 해경에서 제공한 영상입니다. 지금 배의 호주를 이렇게 다시 묶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박 호주를 묶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경찰관들, 공무원분들 태풍 피해 막기 위해서 애쓰고 계실 텐데 또 역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면서 안전에 신경 쓰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제주 서귀포 안덕면입니다. 지금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죠. 저렇게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구조물이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동여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바닥 근처에 가까이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지금 폴리스 라인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몸을 가누기도 되게 힘들어 보이죠. 네,
경찰관들이 정말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집안에 계시는데 피해가 없도록 저런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저런 일을 하고 있는 장면 여러분 보고 계시고요. 이번엔 또 어디입니까? 예, 이번에는 저희가 제주 교통정보센터에서 CCTV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 CCTV 자체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시죠? 예. 나무도 거세게 흔들리고요. 아까는 이제 전선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모습을 저희가 CCTV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CCTV가 보통 공중에 이렇게 매달리는데 예, 그게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영상은 제주 애월읍 파가리인데요. 지금 창문이 다 떨어져서 저렇게 깨진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가 지금 상당히 컸습니다. 예, 이 제주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SBS의 영상을 제보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도 역시 들어와 있고 나무가 쓰러져 있고 유리창이 다 깨지는 모습, 깨진 모습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현 기자, 이렇게 제보 영상 보내주신 분들 정말 저희가 고마운 마음으로 소중하게 이렇게 뉴스에서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제보해 주신 분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이런 영상을 찍어야 된다는 것.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강풍 피해가 굉장히 지금 많기 때문에 일단 외출을 삼가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내부, 차량 내부나 뭐 건물 내부에서 강풍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좀 보여주실 수 있다면 그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중히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안전한 상황에서 안전한 상황임을 확인하신 다음에 영상을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말 소중하게 태풍바비의 위력과 관련해서 얼마나 위력이 큰 태풍인지를 시청자분들께 전달해드리는 그런 자료로 소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SBS에 영상을 제보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제주도는 뭐 그야말로 나무가 쓰러지고 말이죠. 그렇죠. 그 위력이 실감할 수 있는,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태풍이 다가올 때 바람이 강하면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섬과 섬 사이에 있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연덕여죠. 그쪽 도로도 통제를 해야겠군요. 그렇죠. 우리 지금 목포 그 항 바깥에는 그런 그 장대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다 완성해서 이 교량 위를 달리는 차들 이제 통제를 해야 됩니다. 못 달리게 다 아예 진입하지 않도록 경찰에서 통제를 해 주셔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 뭐 바람 괜찮은 것 같으니까 바람 달리게 했다가는 언제 어디서 바다 위로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예, 꼭. 예. 섬과 섬 사이를 잇는 도로도 교통을 통제해야 된다. 예, 다니지 못하게 해야지 혹시라도 다니게 된다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차량 채로 바다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 그 정도로 바람이 강하다니. 이 정도 바람이면 뭐. 그리고 이번 전부 다 태풍 중심이 우리 서해안 쪽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동쪽에 우리가 사는 곳은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바람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목포 부근에 무안 이쪽에서는 전부 다 무안 남쪽으로는 차량 통제를 전부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태풍이 제주도 옆을 지나서 서해를 따라서 북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섬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 2시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할 때는 가거도 청년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팀에서 이번에는 추자도에 살고 계시는 분에게 현재 그곳 상황이 어떤지를 직접 여쭤봤습니다. 사람이 앞으로 나가기조차 힘들고 세워둔 차가 흔들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현재 상태로는 뭐 아주 젊은 힘센 젊은 남자들을 제외하고는 여자분들이나 노약자들은 아예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뭐 현명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바람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 바람이 더욱 세게 거세졌을 때는 어떻게 피해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잖아도 어항이 부진해서 걱정이 태산 같은 데다 뭐 태풍까지 겹쳐서 정말 어려운데요. 또 이어서 뭐 10월 달에 또 큰 태풍이 온다고 고심들이 말이 아닙니다. 예, 제주도 바로에 있는 추자도에 살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이렇게 태풍이 지나는 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걱정이 많으실까요? 서동균 기자, 네. 역대 한반도를 휩쓸고 갔던 태풍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태풍들 인명피해도 많이 냈고 재산피해도 많이 냈는데 이번 태풍 바비는 이렇게 한반도를 지나간 태풍 가운데 어느 정도 급의 태풍일까요? 네, 일단 경로는 2012년에
우리나라 이제 서해상을 지나갔던 볼라벤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링링과 닮았고요. 세기는 이제 지금 여기도 나오고 있지만 순간 풍속이 이제 최대 60m/s, 시속으로 치면은 이게 216km까지거든요. 아. 매미가 이제 기록한 기상관측사상 가장 강한 바람인데 이 정도까지도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볼라벤이 초속 51.8m면은 3.6을 곱하라 그러셨죠? 예, 예. 그럼 355, 313 대략 한 155에서 160km 사이 정도 되겠네요. 저 때도. 예. 볼라벤 때도 저렇게 사람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나무가 쓰러지고 그랬던 상황 여러분 기억하시죠? 2012년에 지나갔던 태풍입니다. 다시 한번 역대 그 태풍의 바람이 강했던 순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때 역시 우리 기억에 생생한 2003년에 매미가 가장 바람이 셌군요. 저 때는 그러면 한 210km 정도 되는 것이죠. 네, 216km 이게 순간적으로 분 바람인데요. 순간적으로 이제 제주도 쪽에서 216km. 네, 216km라는 바람이 불어서 역대 가장 기상 관측사상 가장 강했던 바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프라피론 이런 태풍은 또 기억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태풍의 위력은 상당히 강했네요. 예, 예 아까 매미를 이야기하셨는데 매미 때 워낙 바람이 세기 때문에 마산항이 침수됐거든요. 예. 마산항을 이제 구조를 보시면은 바깥에서부터 쭉 이제 안쪽으로 길쭉하게 들어와 있는데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 강한 바람이 항내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바닷물이 그냥 그대로 시가지로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그때 많은 피해, 인명 피해도 났고 재산 피해도 많이 났죠. 그게 매미 그래서 매미 언덕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뭐 일부 만들긴 만들었습니다만 매미 언덕은 이런 태풍을 막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까? 아니면은 오더라도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그러니까요. 시내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해안 이제 바닷가 뒤에다가 언덕을 이제 만들긴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본 데는 마음에 안 들어요. 약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한번 피해를 입으면 다시는 그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시설물을 만들고 시설물을 보강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렇죠. 우리 사회가 정말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게 많거든요. 예. 우리 사회는. 서동균 기자가 아까 태풍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역대급 태풍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설명을 해주시죠. 뭐 재산 피해로 보면은 이제 2002년에 왔던 루사가 5조 1000억 원이라는 피해를 냈었고요. 매미도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얘기했듯이 가장 이제 강한 풍속으로 이제 기록이 된 매미도 4조 2000억 원이라는 피해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1959년인데 이건 조금 뒤로 가는 건데 사라라는 태풍이 약 800명이 넘게 이제 사상자를 냈던 피해도 있었습니다. 예. 사라가 상당히 1959년이죠. 그런데 우리가 날이. 태풍 얘기할 때마다 사라호 얘기는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대단한 태풍이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우리 태풍 중에는 역사상 이제 가장 그때 통계가 명확히 요즘처럼 잡히질 않아서 그렇지 그때 실제 상황은 이제 아마 매미나 이거보다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59년이 워낙 그렇게 컸고요. 지금 뭐 저희도 고향에 있을 때 어릴 때인데 저희 집이 완전히 다 물에 잠겨가지고 나중에 물 빠지고 나니까 기와 지붕 밑에 흙도 다 떨어지고 용두만 남아 있었어요. 기와의 집에 이제 용두라고 하는 건데 그 나중에 보수해서 다시 뭐 살았습니다만은 이렇게 태풍이 강하게 오면은 특히 해안가 지방에 사시는 분들, 저지대 사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닷물이 역류하거나 높은 파도로 인해서 집이 침수되거나 이런 피해를 또 조심하셔야겠군요. 역류 바닷물이 역류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하천을 끼고 있는 경우에는 바닷물이 해수면이 올라가 버리면 하천물이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천이 또 넘쳐가지고 범람하는군요. 예, 범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해안 지역에는 영덕 50천도 그렇고 그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소하천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그런 하천들이 주변 입구하구에서 피해나는 원인이 전부 바닷물이 높아지면서 하천물이 동해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에도 아마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는 그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아직 내가 있는 곳은 안전하니까 영상을 찍어서 SBS에 한번 보내주셔야겠다, 보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텐데 이현영 기자, 그러면 SBS에 이런 영상을 제보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2113-02-2113 6000번으로 전화를 해서 주시거나요. 네.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SBS 제보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으로 사진, 영상 쉽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카카오톡 메시지는 친구 사이가 돼야 하는데 SBS 제보 딱 이렇게 누르면 그냥 보내도 되는 겁니까? 검색을 하셔서 친구 예. 추가를 하시면 친구 추가까지 예.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친구 추가 버튼만 누르시면 예. 그때 이제 사진 영상 이렇게 보내실 예.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안전하다 그 안전한 상황을 확인하신 다음에 태풍 바비와 관련한 영상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지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어제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정성진 기자가 강풍이 올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상당히 잘 정리되고 요약된 리포트였는데 정성진 기자가 어쨌든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린 강풍 대비 요령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속 108km 이상의 비바람이 불면 성인 남성도 바람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불과 열 발자국 정도 걷자 우산이 그대로 뒤집어집니다. 이번 태풍 바비는 시속 144km 이상의 강풍을 동반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면 웬만한 사람이 걸어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에 가장 걱정되는 건 창문입니다. 흔히 창문에 X자로 테이프를 붙이거나 신문을 붙이면 창문 파손을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시속 130km의 강풍엔 별 소용이 없습니다. 대신 창문 틀에 창문을 나사 등으로 완전히 고정하면 시속 180km까지는 여간에선 유리창이 깨지지 않습니다.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해 우유갑이나 종이로 창틀과 창문 틈새를 메우거나 테이프를 붙이더라도 유리와 창틀이 벌어진 부분을 고정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강한 바람에 날린 작은 물건도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들은 실내로 들여놓아야 합니다. 외부로 돌출된 간판은 단단히 고정하거나 아예 철거하는 게 좋습니다. 태풍이 통과할 때는 최대한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더라도 공사장이나 낙하물이 많은 곳 가까이엔 가지 말아야 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태풍 바비가 올라오고 있고 위력은 여전히 매우 강, 아주 강력한 태풍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내일 오전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예. 꼭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제발 바깥에 나가지 말고 집안 단속 잘, 집안에 있는 물건 잘 단속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면 비말이 더 멀리까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그거 좀 신경을 써서 이 코로나 규칙을 좀 잘 지켜주시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메뚜기 떼가 예. 이 태풍을 따라서 우리나라에 올까 봐 제가 조금 지나친 염려입니다만은 올까 봐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제발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꼭 있어달라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면 코로나19 관련해서 바이러스가 더 비말이 전파될 수 있으니까 거리가 더 멀어지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주택과 관련해서도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태풍이 올 때 주택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무엇보다도 집 안팎의 담장, 축대 이런 거 잘 관리하셔야겠죠. 송인호 기자의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가장 먼저 점검하고 고쳐야 할 곳은 집 안팎의 축대와 담장입니다. 축대의 경우 받침대를 충분히 대주어 견고하게 하고 담장도 무너질 위험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약한 부분을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도시 지역은 옥외로 돌출된 간판이 위험합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잘 고정하고 고정이 어려우면 아예 철거하거나 내부로 들여놔야 합니다. 고층 아파트는 베란다 창문 파손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창문을 모두 잠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흔들림이 심하면 종이나 천 조각을 끼웁니다. 침수 피해 대비해서는 우선 갈라진 외벽이나 지붕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벌어진 틈새는 시멘트로 메우는 등 보수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 하수관 안에 쌓여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수구 물이 역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이 침수되면 집 주변 지반이 꺼졌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땅이 꺼지면 집 구조가 뒤틀려 무너질 수 있는 만큼 바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배선이나 가스관에 문제가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이 발견되면 절대 손대지 말고 전문가에게 맡겨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게 사고를 예방하는 요령입니다. 야간에 전기가 끊길 때 대비해 손전등이나 양초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는 강력한 태풍입니다. 오늘 밤, 내일 새벽, 내일 오전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집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태풍 바비와 관련한 뉴스 특보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